주 재림 때는 세상 끝인 추수 때요.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신천지가 급성장한 것은 예수님과 천사들이 함께 추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함께하는 추수꾼 성도들에게 욕설을 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의 약속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는 추수되어 가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라지 씨로 난 자들이 추수되어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으로 묶여 불사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추수도 불사름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재림 때인 추수 때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가라지 씨로 난 자들은 성경에 무식하여 성경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 어찌 하겠습니까? 주 재림 때를 노아 때, 롯 때와 같다고 사복음서에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믿지 않고 성경대로 구원의 일을 하는 신천지를 미워하니 저들의 행동은 마귀 행동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세상은 어차피 계시록 6장 13장 같이 한 시대가 심판받아 없어지고 계시록 7장 12장 같이 새 나라 새 민족이 창조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성취 때에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출현하며 이들 간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1차전은 배도한 선민과 멸망자 간의 전쟁으로 멸망자가 이겼습니다. 2차전은 멸망자와 구원자 간의 전쟁으로 구원자가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증거하는 말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2, 3장에서부터 이기라고 수차 말씀하셨고 구원자 소속은 이 말씀을 지켜 이겼습니다. 이김으로 나라와 구원이 있게 되었고 이긴 자들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창조하였습니다. 3차전은 신천지와 바벨론과의 전쟁이며 신천지는 적을 알기에 이겼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를 저주하는 개신교는 교인들의 수가 급감하였으나 신천지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교회가 아니오. 계시록 성취 때 계시록대로 창조된 새하늘 새 땅 천민들입니다. 다들 보았고 들었으니 알 것입니다. 동서로부터 추수되어 온 자들은 천국에 앉게 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이들이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 말씀의 실체들입니다. 신천지는 동서로부터 추수되어 와서 구원받을 자들이요. 전통교회들은 쫓겨나서 울게 되는 저주받을 자들입니다. 신천지는 신약 계시록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성취 때 노아의 방주 같은 구원의 처소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